아는 게 아니었어요. 비슷하긴 하지만 또 다른 느낌이 있네요. 아침 방송하면서 아침 출근길 우리 황족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잘 아는 편이라고 자부를 했었는데, 근데 오늘 이렇게 직접 출근길에 나와 서 있어 보니까 야, 내가 몰랐던 것도 많았겠구나 싶어요. 오늘은 새로운 표정들, 또 몰랐던 눈빛들 많이 만나고 싶네요. 약속한 만남은 아니지만 우연이 주는, 또 우연을 가장한 인연이 주는 설렘이 있는 아침. 자, 3월 3일 화요일 황정민의 FM대행진은요, 한국방송 88년 공사 창립 42주년 특집으로 쿨FM 애청자와 함께하는 특별한 봄나들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는 서울시청 앞 지하철역 5번 출구고요. 무지개차에서 공개 생방송으로 우리 황족들 기다리고 있어요. 가장 친한 친구한테도 그러질 않네요. 자기야, 어제 만난 친구가 자기랑 제일 친한 친구 맞아? 어, 그럼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하나지. 아니 근데 친한 친구들끼리 어쩜 그렇게 말투가 정중해? 서로 막 공손하고 칭찬하고 위해주고. 그거 별로 안 친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지나면 원래 아 이 자식 저 자식 욕부터 나가는 게 정상인데. 물론 나도 그런 친구들이 있긴 한데요, 좋을 땐 좋아도 그것 때문에 또 티격태격하기도 그렇고 꼭 그렇게 뭐 서로 험담해야만 친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손님 요조예요. 자, 원조 홍대 여신. 최근에 또 솔직한 입담.